난 괜찮다. 아픈데 없다. 부모님 말씀.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네. 진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하늘이 무너내리지는 마음이고 아직까지 이게 다 해결이 안 됐고 죄책감, 미안함 이게 이제 아직까지 있는데요. 아, 정말 이건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나옵니다. 엄마가 올 3월에 방광암이라시는 거예요. 2기. 근데 한 1년 전서부터 화장실 가는 게 좀 안 좋았고 그러면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엄마 병원 갑시다 그러면 어 나 며칠 전에 약 지워 왔는데 이제 또 말짱하네. 그걸 전 모르고 올라왔고 이걸 거의 한 1년을 보내다가 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미리 좀 말씀하셨으면 그냥 제가 병원에 갔으면 문제없이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을 두 번을 했어요. 이게 심하게 돼서.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하셨더라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나쁜 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엄마는 이걸 말 안 했는가 원망도 있고 근데 엄마가 혼자 아파서 걱정하는 거 너무너무 걱정되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나아지고 괜찮았지만 엄마가 나 아프다 이거 정말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죄책감과 미안함에 안 시달렸을 거고요. 엄마 이제부터는 아픈 거 진짜 저한테 빨리빨리 말해야 돼요. 엄마의 보호자는 저니까. 맞습니다. 아유, 용돈 문제는 그렇다 쳐도 건강 문제만 보면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유 좀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릴까요? 네. 아 이게 또 가시고 나면 후회하기 마련이잖아요. 자녀들 심정은. 네. 걱정 많으시죠? 현숙 씨도 또 이제 네, 네. 부모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우리 딸 정말 고생 안 시키려고 안 아프다 그리고 밥까지 다 챙겨주시고 당신은 뭐 혈압에 콜레스테롤에 너무 많이 아프시면서도 반일이다 논일이다 혼자 다 하시고 당신 딸은 정말 흙 한 번 안 묻히게 하고 그런데 밤에 보면 정말 끙끙 아셔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 같이 돌봐드리고 엄마 괜찮다 했어도 같이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후회스러워요. 네, 아유, 그러니까요. 솔직히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예, 부모님이 아파서 마음이 안 아픈 자식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8년, 9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저혈당이라는 어떠한 부분이 계셨었는데 그거를 시골에서 이제 계시다 보니까는 밥맛 없으니까 그냥 물 말아서 한 그릇 그냥 대충대충 끼니 때우시다 보니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혈당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 전날에도 저랑 통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지요? 아무 일 없지요? 이 목소리는 힘이 없었는데 이 별일 없다. 아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야 엄마가 막 이상한 헛소리 하신다. 형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모시고 와. 그 병원에 이렇게 오셔서 딱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야 이거 조금만 뭐 했으면 돌아가실 뻔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아이 오면서 사탕이라도 하나 먹이지 하면서 의사 선생님 대리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혈당이니까 사탕이라도 하나 먹였으면 정신을 차릴 건데 우리 일반인들이 무식해서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때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이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한 길 엄마 속 같아요, 그게. 네, 좀 말씀을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좀 좋을 텐데. 부모님께서 다른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정말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런 거짓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공연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께서 정말 평소에 누워 계시질 않거든요.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종종 집안을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봤더니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어머니 열나네요. 병원 가요? 그랬더니 야 괜찮아 이 밤중에 무슨 병원을 가니? 그래서 응급실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그냥 잠깐 열나서 내가 해열제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 가자고 그 다음날에도 어머니 병원 가요. 근데 정말 야 내 몸은 내가 알아.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서도 그냥 고질병이야 내가 알아. 계속 울면서 병원을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생방송을 마치고 갔더니 저희 동네에서 구급차가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봤더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견디다 견디다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셨더라고요. 얼른 급히 그 병원을 따라가 봤더니 병원 선생님께서 신우신염이라고 신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또 참기 힘들다던데. 허리도 너무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참고 계셨냐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가까이를 괜찮다고. 나 그냥 괜찮다고. 그냥 원래 아팠던 허리라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어머니 모시고 갈 걸. 아유 괜찮다니까 라고 어머니께서 내치시는 그 말씀에 주저했던 그 마음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금세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당신이 자식들 걱정할까 봐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게 네. 아리를 하셨어요.